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 소믈리에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다 보면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소식이지? 궁금해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그래 궁금해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예, 헤럴드 경제의 기사고요.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이 1년 새 늘었다. 그것도 여의도의 4배만큼 늘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가 늘었는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벌써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봤습니다. 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각종 개발 사업 등을 거쳐서 여의도 면적의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거 늘어났다면, 국토가 늘어났다면, 뭐, 바다를 메우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인데. 예. 그래서 보면, 국토교통부가 2일 발간한 2021년 지적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적 공부에 등록된 국토 면적이 총 10만 413제곱킬로미터다. 1년 동안 늘어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4배에 달하는 11.3제곱킬로미터다. 11.3제곱킬로미터. 자, 어디가 늘어났나? 네, 여기 지금 보니까 인천국제터미널에 인천신항 항만 배후단지 이런 것들 국토면적. 여기 지금 빨간색 여긴가 봐요. 그죠? 네, 여기. 이것도 매립한대네요. 그렇죠?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바다에다가. 네. 국토 면적이 늘어난 것은 간척사업, 그다음 공유 수면 매립 등 각종 개발 사업의 영향이다. 그렇죠. 그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남 해남의 영산강 주변 부지 1.7제곱킬로미터. 이거는 코딱지만한 땅이네요. 전남 여수 1.2제곱킬로미터. 그다음에 경기 시흥 시화 여기가 11.0이네. 여기가 그리고 여기 인천 국제여객터미널 여기도 이게 코딱지만한 땅이네요. 600제곱미터나 되시잖아요. 0.67 그러니까 600 그러면 한 20, 3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가로, 세로. 뭐, 그리고 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경북, 뭐, 강원, 전남, 이렇게. 그래서 최근 10년간 면적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이 강원도래요. 그다음에 전남. 강원, 전남이 지금 개발이 이런 많이 일어나나 보죠? 인천, 이거 옹진군 저쪽 아닐까요? 그리고 저기 이런데. 항만이라든지, 이런데. 공항이라든지. 충남과 충북은 각각 줄어들었는데, 세종시의 조성에 따라서 줄어들었다고, 이래요. 면적의 가장 큰 지목은 임야래입니다. 역시 임야. 예. 저거죠? 산. 국토의 63.3%. 야. 그 다음에 답. 논이 11.1%, 전이 7.5%다. 산림 및 농경지가 전체 면적의 약 81.9%를 차지했다. 그렇죠. 그렇겠죠. 야, 그러면 아직 개발 안 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 사는 이유가 다 있네요. 산림 농경지는 그래도 많이 감소한 편이네요. 2% 감소했지만 공장 학교 용지가 늘어났고 도로도 늘어나고 그렇겠죠. 다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네요. 그렇죠. 전답 임야는 감소했고요. 도로는 증가했고 엄청 도로 18% 증가했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재밌는 소식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변화를 알수 있으니까요. 면적은 늘어났는데, 면적이 늘어난 것은 개발에 의해서 공유 수면 같은 걸 이제 메워서 늘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전과 답, 이런 임야, 이런 것들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자연 환경은 줄어들고 도로가 늘어나고 있다. 이쯤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런 거는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그리고 아마 시골에 이제 노령화, 지금 농작 하시는 분도 거의 없으신데, 없어지면 또 이제 국토 소유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니면 그 저기 사업체들이 그런 땅들 다 사들여서 아주 대규모 무슨 그런 공장식 농업 뭐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앞으로의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내일 더 재밌는 정보를 찾아볼 테니까요. 꼭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안녕히 계십시오.